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자룡이도 한 살 더 먹었네. 자룡이 1월 1일생이다. 아, 진짜? 자룡이 꽃가운 입었어요. 아, 귀여워. 아이고, 일어날 거야? 아이고,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아, 아니, 누울 거예요? 예, 누우세요. 이거 입으니까 뭔가 할아버지 같아. 여기는 요만큼 있고요. 여긴 요만큼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룡이랑 커플 조끼를 입은 세리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여러분들은 설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약간 설날 특집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자룡이랑 커플 조끼, 자룡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해. 새해 절하는 것 같아 약간,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 깜빡, 눈 깜빡. 오? 짠! 어머나, 너무 귀여워. 오늘 설날이니까 자룡이 꽃과 목도리를 샀어요. 조끼 산 데에서 같이 샀거든요. 자룡아, 일로 와봐. 귀여워. 똑딱이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자,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자룡. 어떡해. 뒤에서 보니까 깁스한 것 같은데? 목 뒤에가 너무 깁스한 것 같아. 개웃겨. 이게 엄청 널널하거든요. 근데 이게 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꽉 조여 보이는 건데 조이진 않아요. 약간 빡침.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자룡아. 이거 같이 입으니까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커플 조끼에 새해 맞이 목도리. 조끼는 벗겨줄게. 아, 인형 옷 입히게 하는 것 같아. 애기 같아. 너무 귀여워. 목도리는 해줘. 아, 귀여워. 어, 막 부기적거려. 돌아가서 더 깁스 같아. 건강해 올해도, 알았지? 자루 그냥 건강만 하자. 어? 자, 오늘은 그래서 설날이니까 또 설날에 어울리는 맛있는 무언가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설날하면 떡국인데 떡만둣국이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한 번도 만두를 집에서 직접 빚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약간 만두 빚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 만두를 한번 꼭 빚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설 맞이 집에서 한번 만두를 빚어가지고 떡만둣국도 만들어 먹어보고 또 약간 전통 그런 디저트 느낌으로 약과도 유행을 하긴 했지만 개성주악도 예전에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개성주악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 갓 튀긴 거 바로 먹어야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집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두 빚기 지원군으로 원래는 동생이랑 빚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지금 여행을 가가지고 집에 없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만두도 빚고 개성주악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고 한 살 정말 더 먹기 싫지만 한 살 더 먹으면 몇 살이야 나? 야, 좀 나이 개념이 좀 헷갈려. 오피셜리 만나니까 나는 아직 29이야. 서른이 되고 싶지 않아. 이번 7월이 되면 서른이 되는 건가? 응. 아, 그럼 7월 전까지는 저 아직 29이니까 마지막 20대의 떡국. 20대 마지막 떡국. 20대 마지막을 몇 번이나 우려먹는지 모르겠어. 만두 소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만두를 한번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기만두 파세요? 김치만두 파세요? 김치만두. 저는 고기만두 파거든요. 동생은 미친 듯한 김치만두 파요. 그래서 다 대강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재료를. 김치가 있는데 냄새가 괜찮다? 김치 하나면 맛있을 것 같은데? 너? 그냥 두 가지로 하던가. 그래. 개인적으로 예전에 해본 결과 진짜 적게 해야 돼. 하루 종일 빚어야 돼? 그것도 그렇고 냉장고 가득가득 만두로 채울 수 있어. 냉동고에 자리도 없어. 적당히 하자, 세림아. 적당히 하자. 아니야, 별로 안 많아. 1인분 준비했어, 1인분. 족주 있어?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참고하는데 배추도 조금 넣으시더라고. 대파 꼭 들어가야 되고. 집에 재료가 다 있더라고. 두부. 고추 많이 넣으면 맛있다 하더라고. 당면도 조금 삶아가지고 약간 다져가지고 넣더라고. 약간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만들면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긴 해. 만들어 봅시다. 당면부터 불려놔야 돼요. 당면은 약간 이런 거 한식조리사 때 많이 했어가지고 이런 거를 또 괜찮게 해요. 집에 이런 게 많아요. 볼 같은 거 준비해놓고 고추 야채를 좀 미리 썰어놓고 두부도 물기 좀 짜놓고 김치도 썰어가지고 물기 좀 짜놓고 하고 있을게요. 파는 뭐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추 부추 많은 거 맛있겠지? 부추 썰었고 배추. 오, 칼질 좀 해 하네. 칼질 배추가 썰고 보니 꽤 많네.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다 썰어놨고요. 그리고 두부는 면보자기에다가 물을 한번 싹 빼줘야 되거든요. 이거 한식조리사 준비했어가지고 면보가 집에 있어요. 면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기를 꽉 짜주는 게 중요. 한식조리사 할 때 진짜 많이 나왔던 메뉴, 기본 메뉴 중에 하나가 고기를 풀을 떠서 다져서 완전 다짐육을 만든 다음에 두부랑 3:1로 섞어서 육원전. 그게 내 메뉴에 나왔어. 아, 그게 시험에? 어, 내 시험에 나왔었어. 그래서 항상 이 면보자기에 두부 물을 짜고 고기를 다졌던 기억이 나네요. 두부 물 빼주고 두부 넣고 고기 그냥 바로 넣어버릴게요. 이거랑 그다음에 김치 다져줄게요. 이게 소를 살짝 덜어요. 완전 무겁걸랑요? 물을 씻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하수구 막히기 싫거든. 김치는 어떻게 써냐? 여기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팔집을 넣어줘야 돼. 절대로 잘게 만들어주고. 아, 김치 너무 많은가? 세로로도 한 번씩 털게. 김치는 숙주 짜고 짤게요. 왜냐면은 김치 물이 다 들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요리하는 브이로그 오랜만에 찍는 것 같다 좀? 난 집에서 사실 많이 해먹는데 맨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켜고 하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가 몰라. 요리하는 브이로그 찍어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옆에 물이 끓잖아요? 면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게 많아 보여도 짜면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당면은 물에 불려놨어가지고 금방 익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래 삶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숨 좀 죽었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채반에다가 찬물로 한번 헹궈주고요. 면보에다가 짜줄 거예요. 요새 물 나온 거? 자! 자! 이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지? 약간 홍시면은 다 연결돼 있지 않을까? 방수계 사돈의 8촌 정도의 홍진경 씨가 있지 않을까? 아, 홍진경 씨가 그 당면은 물에 헹구지 말라 그랬죠. 찰기가 사라진다고? 식혀놓을게요 여기다. 에이? 그동안 숙주를 쓰면 돼야 쫑쫑쫑쫑 썰어요. 생각해보니까 숙주를 썰어서 짜더라. 물기가 썰면 또 나오잖아. 바보였다. 어우, 또 나와. 물이 엄청 나와. 숙주 짰고요. 김치도 면보에 한번 쫙 짜줄게요. 와우, 김치도 다 짰어요. 와우, 맛있겠다. 짠. 당면도 이게 다 다져줘야 돼요. 내가 또 수많은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당면이 너무 길면은 찌다가 이렇게 뽕 하고 나간대. 터진대. 다져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면도 삶고 보니까 좀 많다. 척척척. 지금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걸랑요. 이제 버무리면 됩니다. 만두 빚으면 또 혼자 빚는 것보다 같이 빚는 게 또 명절이고 또 재밌고 하잖아요. 자, 여기다가 당면을 적당히, 당면 뭐 이 정도 넣고 하나 둘 셋 적당히 넣고요. 설탕 조금 넣고. 그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미원을 넣어라. 미원 넣어주고요. 다시다도 뭐 조금. 후추 많이 넣으면 맛있겠죠? 넣었잖아요? 섞어 섞어. 어, 그거 알아? 고향만두 플래시 게임. 아, 고향만두 플래시 게임 알아? 이거 이런데. 어, 주니어 네이버에 옛날에 막 뭐 넣어가지고 이거 무슨 모양으로 쓸 건지, 찍기 할 건지. 어, 아저씨, 여. 맞아. 이 맛이 아닌데. 섞으면은 이런 비주얼. 약간 이거 보니까 고향만두 그 타이포인 생각났어. 이게 이제 고기, 당면, 두부 베이스거든요. 여기다 이제 반을 나눠서 한 개는 김치를 넣고 한 개는 부추를 넣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반을 덜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숙주. 내가 또 다른 유튜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한 6분 정도 계시거든? 선생님의 알짜 정보를 쏙쏙 빼가지고 어. 만들었어, 지금. 야채를 섞을 때는 너무 팍팍 섞으면 야채의 그 풋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야채를 섞을 때는 이렇게 덮어주면서 섞으라고 하더라고요. 숙주, 대파, 부추. 마침 배추가 있었어. 오, 예쁘다. 김치.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이렇게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더라고. 야, 너무 많아. 여기 이제 고기만두 속. 근데 김치만두 속은 팍팍 해도 된대. 왜냐면 김치 향이 너무 세서 어차피 풋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됐다. 여기도 조금만. 어, 됐어 됐어. 고기를 좀 더 넣을 것 같아. 고기 넣었어? 고기가 안 보이잖아. 좋은 방법 있다. 하나 싸서 해본 다음에 고기 맛이 너무 안 나면 소에 추가하면 되잖아. 그래, 만들어서. 나 미니찜기도 있긴 하거든. 나름 김치만두 속 같아졌지. 근데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색깔 날 정도로.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지? 자, 이렇게 소 두 가지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빚어봅시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만든 거 여기다 갖다 놨고, 그리고 여기 각자 플레이트 하나씩 해가지고 만두피도 두 가지 사봤어요. 조금 더 큰 거, 찹쌀 망만두피랑 이거 곰곰 거 두 가지 사봤는데 뭐가 더 맛있을지 몰라가지고 두 개 사봤거든요? 자, 가보자고. 다들 가보자고. 한 숟가락 싹 많이 넣어야 맛있지 않을까? 그러다 안 다쳐.
적당히 넣고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거 바깥에 이렇게 한번 둘러 이렇게 두른 다음에 가운데를 먼저 만나게 이렇게 딱 붙여. 여기 뭐 주름을 넣어도 되는데 제일 쉬운 건 이제 이거 알지?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는 떡만둣국 이따 끓여야 되니까 동그란 모양. 나 처음 써봐. 재밌다. 이거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 막 그러잖아. 아 근데 여기 다 도예과잖아. 여기 이거 붙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물을 묻히더라. 양쪽을. 그냥 왕만도 보자. 어때? 귀엽다. 이상한데? 나쁘지 않죠? 이런 느낌? 뭔데? 귀여운데? 짠. 어, 맛있겠다. 어, 야 뭐야? 이쁘다 니꺼? 어, 이쁘다. 어 우리 딸 예쁘겠다. 어 야 아들남 한번 보여줘. 어, 오케이 사자 한번 할래? 어 한번 해줘. 아 이거 쪄보자. 어 쪄보자 쪄보자. 한 이 정도만. 김치만두 빚은 사람? 저요. 김치만두 넣어보세요. 이렇게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한번 쪄서 먹어보고 고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간도 한번 먹어보고. 근데 나 약간 주름만두 해보고 싶어 지금. 난 김치만두로 주름만두 한번 해보겠어. 딱 한 숟갈 정도 이렇게 퍼가지고 물을 발라요. 약간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틀어놓고. 아 그거 봤어? 나 영상 나온 거? 잤니? 잤어? 잤냐고? 어, 너무 웃긴 거야 이거. 내 딸 안 예쁘다. 어? 내 딸 안 예쁘다. 내 딸 미안. 어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꽃처럼 이렇게 보물이에요. 잠깐만 나 유튜브 선생님 좀 더 만나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유 창작 해볼게. 다시 도전한다. 고기 만들어. 아, 딱 요놈 참 잘생겼네. 아, 그거 잘했다. 얘도 귀여운데? 잘한다. 마이 잠깐만 이거 흙 다룬다고 생각해야 돼. 흙 다룬다고. 아 나 옛날에 막 이렇게 했던 거 같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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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다 이해했다. 기억하고 있어. 복조리식 만두 어떤데? 아 그래 우와 근데 이게 닫혀 있던데 원래? 아 기다려봐 자유창작 아직 진행 중이야. 기다려봐. 맞아? 재밌다. 아 그리고 또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약간 공기를 이렇게 빼래. 아니네. 야 그 좀 찾아본다 유튜브 선생님. 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유튜브 선생님 찾아보고 오자. 각자 공부해서 만나. 어? 나 주름 잡는 거 잘해보고 싶은데. 어 거의 다 쪄진 거 같은데? 요거 간장 만들어 왔거든요. 와! 뜨거워 뜨거워! 우와! 우와! 우와 언니 이거 봐! 맛있겠다.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밀가루가 많으면 맛이 없겠다. 아~ 채워야겠다. 아~ 맛있겠다. 공기가 많이 빠져야겠다. 고기 어때? 근데 생각보다 고기만 많이 나는데? 간 봐봐. 너무 맛있어? 찍어 먹어야 되나 봐. 응 찍어 먹어야 돼. 간이 세진 않아. 김치만두 먹어볼게요. 아 김치만두야? 아오 우리 집 김치 맛이 나서 되게 익숙해요. 아까 먹었던 그 김치 맛이 그대로 나네? 신기하네. 맛있는데 여기에 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지? 뭘 더 들어가볼게. 몇 개 더 찍까? 아 감질나. 감질나지? 굴소스 조금 넣을까? 어때? 괜찮다. 어. 그치? 김치만두도 살짝 조금 더 단맛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그치? 김치가 약간 시큼한 김치야. 아 야 이게 속이 많이 들어와야 맛있네. 어, 맞아 무조건이야. 꽉꽉 넣어야 돼. 이게 한번 중간에 이렇게 쪄먹어 봐야 되네. 이따가 굴소스를 조금 이 정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설탕을 조금만 더 후추를 더 좀 양껏 뿌려도 될 것 같다. 뿌리고 어 비교해보는 재미. 어 털을 많이 넣어야 맛있네 역시. 아 이렇게 땡겨서 붙여. 땡겨서 붙여. 땡겨서 붙여. 땡겨서 붙여. 땡겨서 붙여. 땡겨서 붙여. 공기를 쫙 빼. 땡겨서 붙이고 땡겨서 붙여. 어 망했는데. 아 너 주름? 어 주름.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주름만두. 재밌다 재밌다. 이 붙이는 부분을 최소로 해서. 어렵다. 은근 어렵네. 가득 넣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려. 이렇게. 이게 오 잘했다 그냥. 잘했다. 딸내미. 우리 딸내미 레시피 중요한 거야 우리 딸내미. 딸내미 진짜 천명하겠다. 어, 내 딸내미 아주 알차잖아 아주. 어? 효율적이잖아. 오 잘했는데. 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파는 것 같지 않나? 선생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한 잘못됐는데 뭔가? 나뭇잎이야? 나뭇잎을 하다 망한. 쉽지 않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부터 망했어. 오 몰라. 짜잔. 오 뜨거 뜨거 뜨거. 아까보다 훨씬 맛있었어? 응. 우와. 아까보다 참기름 향이 훨씬 많이 난다. 야채가 많으니까 좀 씹는 맛이 있어 좋다.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향긋하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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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찢어. 많이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별로 많지도 않지 않지 않아? 별로 안 많네. 별로 안 많아. 거의 다 썼어 지금 이거. 그만큼 우리가 다 먹었다는 얘기지? 만들고 바로 먹어버려. 맛있네. 집에서 만두를 만들면 맛있다. 와
잘한다. 오케이. 선생님, 저 제자 되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선생님 있어. 속재료 선생님, 싸기 선생님, 버무리기 선생님. 망했다. 내 딸. 미안. 미안. 엄마, 쉽지 않다. 엄마가 노력 중이긴 해. 나도 반반만도 만들래. 근데 이게 해서 하면은 찌면 되게 반반할 거 예쁠 것 같아. 짠. 많이 넣어 말씀할게요. 아, 내 딸 미안. 고기 속 다 써버린다? 와, 다 썼구나, 쎄. 짠, 저희는 생각보다 엄청 금방 두 소쿠리를 다 소진해서 이렇게. 사실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먹으면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없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만큼밖에 안 돼? 금방 먹음 이거. 맛있다. 설탕 조금 넣으니까 신맛이 조금 잡혔다. 아주 알차요. 나 사실 이렇게 생긴 왕만두 냉면집 같은 데 가서 꼭 시키거든. 나도. 우와! 반반만두 괜찮다! 괜찮지? 안 예쁘게 된 거 위주로 계속 짜먹고 있고요. 배가 차버렸어, 근데. 그리고 이거는 짜잔! 정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들이랑 만두 모양들이랑 쫙 정리를 해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접시 정도는 우리가 먹었을 때. 자, 저는 아까 만두 만들고 사실 만들면서 엄청 찌면서 주워 먹었더니 배가 다 차버려가지고요. 후식으로 개성주악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베이킹이나 디저트류에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엄청 까다로운 것 같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50g, 습식 찹쌀가루 이렇게 넣고 체를 쳐줍니다. 생막걸리 50g, 뜨거운 물을 한 5숟가락에서 한 7숟가락 정도 농도를 보면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살살 섞으면서 농도를 봐주겠습니다. 이 막걸리를 넣는 게 약간 발효하는 그 시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조금 더 넣어가면서 아! 설탕이랑 소금 안 넣었다! 망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넣으면 괜찮을 거야. 아! 뭉쳐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무슨 흙만 찌는 것 같네. 반죽 만들어줬거든요? 랩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30분 발효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즙청액 만들어줄 거예요. 계피랑 생강청을 넣는데 저는 생강도 안 좋아하고 계피도 안 좋아해서 그냥 안 넣으면은 요알못인가? 근데 뭐 그냥 조청만 무쳐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피나 생강청 따로 준비를 안 했걸랑요? 조청 300ml에 물 100ml 물 넣고 팔팔 끓어올 때까지 일단 센 불로 끓여줍니다. 약간 탕후루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팔팔팔팔 끓어올리면은 약불로 낮추고 5분 동안 약불로 좀 졸여주면은 됩니다. 이 거품을 걷어내는 이유는 무쳤을 때 잔기포가 없게 매끈하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래요. 아, 또 한식 조리사 생각나네. 모든 건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도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을 했던 기억이. 이렇게 5분 해주고요. 5분이 지났고요. 여기다가 튀길 거고요. 자, 대강 30분이 지났어요. 짠. 부외과 사람들 모이세요. 네. 동글동글하게 갈라지는 부분 없이 만드시면 돼요. 흙이라고 생각하시고. 오, 약간 빵 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요. 어, 귀여워.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서 균형을 뚫더라고. 이걸로 뚫어볼까요? 어? 어때? 괜찮지? 물 좀 섞어야 돼. 우리 왜 제거하는데 다 다르냐? 별 의미가 없어져. 오케이, 기름에 기포가 살짝 좀 올라오걸랑요. 가보자고, 한번 튀겨보자고. 후. 아, 붙어. 붙지 마. 어머, 붙네. 어머, 어, 붙어, 막.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오케이. 어, 귀엽다. 아까 만들었던 만두 냉동고에 넣어놨었거든요? 이것도 옆에다가 조금 같이 찔려고요. 점점 노릇노릇해지고 있걸랑요. 어, 이거 좀 많이 익었다. 오, 예쁘다. 어, 요 정도 색깔로 익히면 될 것 같은데, 딱. 요 정도 부식이라 하면 되지 않을까? 예쁘다. 와, 진짜 귀엽다, 언니. 세리 언니한테 부탁했더니. 와, 역시 도자장인. 진짜 예쁘다. 와, 집에서 도넛 튀기는 기분. 오, 괜찮죠? 이 정도면 다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언니 귀요미들 가볼게, 아, 이제. 아, 너무 귀여워. 그 다음 튀김들 가보겠습니다. 이거 새로 튀기고 있는 아이들. 귀엽다. 귀여워. 불 조절이 은근 쉽지 않군. 그리고 이쪽 보시면, 짜잔! 오, 반반만두 근데 진짜 이쁘다. 어, 잎새만두 뭔가. 찌니까 괜찮네? 찌니까 이쁜데? 한번
한판 더 쪄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약간 식혀놨던 죽청에다가 담가가지고 한 30분? 그래서 약간 스며들게끔. 와 예쁘다. 유튜브에서 보던 그 비주얼이잖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무려 놓고 집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어 너무 빵빵한데? 대박. 오 좋아요. 어 그거 잘 나왔다. 어 진짜 잘 나왔다. 귀여워. 촬영이에요. 짠. 무슨 맛일까? 2000 years later. 비주얼 미쳤다. 이거를 한 3시간 4시간 더 굳혀서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 쫄깃쫄깃한 맛. 이런 맛이구나. 두청 맛이 나는 바삭한 찹쌀 도넛. 정확히 그 맛이야. 맛있네. 약과보다 이게 더 내 스타일. 쫄깃쫄깃해. 이건 내가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야. 왠지 알아? 난 찹쌀이 들어간 떡스러운 모든 것을 사랑해. 아 얘 떡 좋아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극적이지 않아. 생각보다 많이 안 달다. 약간 이런 느낌? 안에가 쫀득하고 바깥에는 좀 바삭. 이게 쫙 씹을 때 기름하고 조청하고 쫙 나오네. 생각보다 별로 안 들리는데? 안매가 진짜 그냥 찹쌀 도넛. 그 팥 없는 찹쌀 도넛 알지? 견과류랑도 잘 어울린다. 맛있어. 또 꽂혀가지고 또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나 맨날 보면서 먹고 싶다 했는데 이런 맛인지 몰랐어. 나는 약간 약과 생각했어. 나는 되게 도넛 같은 퍽퍽 조금만 더 퍽퍽할 줄 알았어. 좀 더 퍽퍽할 줄 알았어. 나도 그냥 만주같이 좀 부스러지는 약간 약과도 좀 부스러지잖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찹쌀 도넛인데 전통 배치를 더 많이 한. 이제 몇 개 먹고 말려놓은 개성주와 막 엄청 딱딱해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뭔가 비율이 좀 잘못됐나? 막 바삭바삭하진 않아. 근데 맛있다.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근데 맛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 약간 약과처럼 됐어요 밖에가. 쫀득쫀득. 그래서 어제 맛있는 거 먹고 개성주학도 먹고 얘기하면서 놀다가 혜련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갔고 효정 언니랑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라기에는 점심에 일어나긴 했는데 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 못 만들어 먹었던 떡만둣국 한 살 더 먹기. 떡국을 간단하고 빠르고 맛있게 끓여보도록 할게요. 저는 떡국 되게 잘 끓이거든요. 기름이랑 살짝 섞어서. 떡국엔 역시 소고기죠. 반. 그냥 국물도 반. 섞어줘요. 사골 국물만 하면 너무 진해. 여기다가 멸치 이거 한알 육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넣어줍니다. 고기 국물 맛도 나고 멸치 국물 맛도 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간. 국간장. 쪼록. 액젓도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 아 국물 벌써 맛있어. 그래서 약간 요런 거품 같은 거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쓱 걷어서 이렇게 걷어내주면 좋아요. 많이 안 넣을게요. 만두 넣어야 되니까. 만두는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 좀 풀어지니까 떡부터 먼저 넣어서 끓여주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냥 계란을 풀어도 되지만 지단을 설날이니까 만들어봅시다. 계란을 이렇게 흰자를 끊으면서 볶아주면 모두 잘 섞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추천한 건데 오일 디스펜서거든요. 이렇게 닫고 찍찍이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따르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쿠팡에서 샀는데 추천. 살짝 코팅을 해준 다음에 약간 네모나게 펴요. 이렇게 해서 약불로 익혀야 돼요. 지단은 무조건. 다진 마늘 하나 넣어주고요. 어제 만든 만두. 통당 이렇게 만두 넣고 만두가 익을 때까지만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팔팔 끓여주면은 떡만둣국 완성. 그동안 지단 좀 썰어볼게요. 길쭉하게 썰어서 우리 다이아몬드로 썰어서 내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한식의 기본. 이렇게 네 변이 다 같은 크기였어야 했어요. 재료 썰기라는 항목이 있었답니다. 이런 느낌? 다 익은 것 같죠? 맛있겠다. 아니 김치만두 고기만두. 고기. 나 떡을 먼저 좀 담아주고. 왕고기만두 언니. 좋아. 김치만두 터졌다. 안 돼.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됐구나. 터진 거 내가 먹을게. 약간 김치색 됐나? 김치가 터졌어. 어떻게 이렇게 양을 딱 맞춰서 했어? 아 기본이지. 딱 맞다. 끝. 계란 지단을 이렇게 올리면 참 예쁘죠? 이렇게 하고 하트. 이거 예쁘다. 하트. 김가루 살짝. 참기름 살짝.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어,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치? 되게 진만 돌아가지고 흔한 맛이 아니다, 그치? 이거 맛있어. 너네 건강 좋겠다. 아, 약간 누구 해서 먹이는 거 되게 좋아해. 요리가 그래서 진정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나의 낙이야.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되게 잘하네. 한 살 더 먹었다. 맛있었다. 자, 저는 아까 떡만둣국도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쓴템 베스트 10 영상에서 화장품 부문 소개할 때 제 화장실 찬장에 피지오겔 세럼도 되게 잘 쓰고 있다고 찐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피지오겔 담당자님께서 보시고 감사하다고 저희 구독자분, 셀럽분들을 위해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열어주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딱 설 선물 느낌으로 제가 잘 쓰고 있는 요 피지오겔 세럼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쓰는 건데 자극이 강하지 않은 비타민 앰플이어서 광채, 황사나 피부 방어력 약간 요런 느낌의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앰플이고 제가 잘 쓰던 요 제품뿐만 아니라 요거 다들 아실 거예요. 피지오겔 크림 요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약간 저처럼 엄청 건조하시거나 손상되거나 민감한 피부에 바르기 좋은 진정 크림 요 두 가지 제품을 무려 20분께 선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피지오겔 제품을 제가 원래도 잘 쓰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격대가 살짝은 있는 제품이잖아요. 요 데일리뮨 앰플 세럼은 58,000원, 요 레드수딩 리페어 크림은 39,500원으로 합하면 거의 1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제가 연락 오셨을 때 최대한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싶다 했는데 두 제품 다 해가지고 무려 20분께 챙겨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런 광고는 아니고 나눔 이벤트 브랜드 측에서 제공해주신 나눔 이벤트를 하게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보기에 자세하게 참여 방법은 써놓을 테지만 댓글로 요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달아주시고 밑에 링크에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참여 기간은 2월 18일 일요일까지고 당첨자 발표는 2월 21일 수요일날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피지오겔 감사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